야, 정당이 누구냐고. 노회찬 의원이 왜 돌아갔어요?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그 대목에서는 우리 국민 60%가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 60%가 이재명 지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언론 6, 70, 80%가 이재명 지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온 것뿐이에요. 그 말이 정답이지. 예? 그러면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당했던 사람이 누구야? 정당이 누구냐고. 노회찬 의원이 왜 돌아갔어요? 좀 북받치는데, 노회찬 의원 생각해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강연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부적절하다고 하는 게 드러나서 언론에서는 난리를 쳐서 쳤고 본인은 목숨을 끊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에 미안하다 사죄한다고 목숨을 끊었어요.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안 받았어도 되는 그렇게 돈인데. 돌았어요.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50억인데 100배인데 정당하다. 누구는 5천만 원이 그것도 강의로가 목숨 끊을 돈인데 이건 정당하다고 주장해요. 우리가 이걸 놓고 비교를 해보자고 이 사람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 뭘 받았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 논두렁식에 그거 정말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걸 외곽선물로 받았다가 아, 피해자 시계더라. 몇 천만 원짜리 시계더라. 하도 화가 나서 망치로 부셨다는 거 아니야. 이게 들어왔다는 걸 알고서 또 논두렁에 버렸다고 그러고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봐요. 수백억 수천 사람들의 양심 수준 기본 베이스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진짜 양심 베이스가 다른 것 양심 같아요. 베이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네. 50억도 푼돈이고 이거 받은 거 정당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5천만 원 이게 강연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 진보 진영 전체의 죄가 되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목숨 끊은 사람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 그럼 심상정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그 말에. 그 말입니다. 저도 그동안 우리 언론이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왜 저기서 50억씩 먹은 클럽들이 명단이 주르륵 나오는데 저기에 책임은 안 묻고 자기가 한 푼도 안 받은 사람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 행태에 대해서 우리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자기 이제 심상정 씨 보자면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모함에 대해서 언론의 그 집요하고 치졸한 공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고 이게 참 그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평생의 동지였는데. 계속 진보정당 하면서, 민노당에서 탈당해서, 그죠? 진보신당 맞습니다. 만들고, 예. 정의당으로 또 바꾸고, 네. 계속 함께한 그 파트너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안다면, 그 언론이 만들어놓은 60%의 그 혐의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인지 안다면, 우리 국민 60%가 의심한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국회에서 어떻게 해요? 저도 너무 저는, 너무 분노했어요. 국힘당 애들은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심상정의 그런 발언을 보면서 야, 저거는 도저히 민주진영 사람이라고 볼수 없는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속상했어요, 저는. 내가 알던 심상정이 맞나 다시 한번 그 떠나서 들어봤어요. 지난 총선 때부터 정의당은 이제 이른바 우리 전통적인 진보 민주 이쪽과는 이제 거리를 둔 거예요. 노선은 확실히 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자기 역사들을 전부 자기 당이 걸어왔던 자기 정치적 노선들을 너무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국감 소감을 얘기하자면 하나는 아찔했다. 하나는 아찔했다. 하나는 어이없었다. 어이없었다. 아찔하고 어이없었다로 정리하겠습니다.